6월 24일 가정예배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세상에 그 어떤 종교에도 구원자의 죽음과 또 그 죽었던 구원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기독교의 소망이고 정말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부활을 정말로 믿기는 쉽지가 않은 일이죠. 부활의 복음은 바울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전에 들었고 바울이 경험을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교회에서 교회로 전해졌고 또 수많은 전도자들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 왔었습니다. 그분들을 때로는 목숨을 걸기도 했고 때로는 조롱을 당하기도 했었고 또한 감옥에 갇히기도 하면서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다 걸고 그것을 전해왔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긴 역사 동안 많은 사람들을 거쳐서 그 부활의 사건의 소식들이 전해져 왔지만 그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곧 부활이 정말로 있었던 사실이었다는 것을 증명을 해줍니다. 또 부활 사건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증거나 증인이 없었다면 무성한 소문으로만 끝날 수도 있는 문제였겠지만 수많은 증인들이 그것을 보고 들은 대로 잘 전달을 했었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만의 일종의 신념이나 속임수가 아니라 이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부활의 증거와 증인은 바로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강력한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심지어 감옥에 가둬 잡아 가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토록 핍박했던 예수를 이제는 바울 자신이 앞장서서 그 예수님을 전파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복음을 전하는 곳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실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위하여서 이제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바울의 삶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곧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가장 큰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을 변화시켰던 것은 죽은 예수가 아니라 다시 부활하여 사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의 산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가정, 귀한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가요? 또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까? 또 복음의 수혜자인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하루를 생각하시며 가족들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